활동한 뒤 20대 후반에 모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체 철거 사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등지에서도 사업을 펼치며 점차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플랜디 글로벌 서동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랜디 글로벌 대표 서동민입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작업장 안전 기준을 보고 배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 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후 귀국하여 2017년부터 플랜디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플랜디 글로벌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플랜디 글로벌은 급증하는 특수시설, 대형시설과 건물의 해체, 철거 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설계 시스템을 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시각화 물량 산출, 안전관리, 공사 시뮬레이션, 해체 설계를 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 해체 철거 프로젝트의 설계, 컨설팅, 안전관리를 해왔고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자메이카 4개 발전소의 디커미셔닝 설계를 수주하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프로젝트들의 공사 관리를 준비 중입니다. 네, 대표님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점에서 이 사업의 가치를 보셨을까요? 대한민국이 1960년대 후반 그리고 1970년대 초반부터 현대의 건축물들이 건설되면서 도시화되었는데요. 40년, 50년이 지난 현재 해체 철거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현재의 해체 철거 산업은 너무 작은 실정입니다. 최근 여러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 안전사고의 빈도나 그 피해 결과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여러 방면의 사회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모델링으로 공사 관련 정보를 시각화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공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화되지가 않아서 사전에 식별 및 방지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산업 분야건 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 생각을 해왔으나 세계적인 기업들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설계가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일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재해 또한 없는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저희도 모델링을 해체 철거에 구현하여 실행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짜여져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술로 그 시간과 비용 측면을 극복하였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기술력 중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현재 우리의 기술력을 확장시켜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설계, 메인터넌스 및 추후 해체 공사 관리까지 연결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에 맞게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용의 낭비와 사고가 없는 효율적인 해체 철거 업계에 스탠다드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체 철거 분야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와 연락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철거 해체 설계 사업에 대해 플랜디 글로벌 서동민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동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